딸이 글자를 배우고 싶다고 졸라서 퇴근하고 매일 밤마다 가르쳐줬어요. 금방 실증 낼 줄 알았는데 꽤 열심히 배우더니 어느 순간 읽을 줄도 알고 또 혼자 글씨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저께는 뜬금없이 하늘에 편지를 보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혜지가 써서 주면 아빠가 대신 전달해 줄게 라고 했더니 그날 저녁 하늘에 보낼 편지라며 진짜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종이에 적힌 내용을 보자마자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서툰 글씨로 오빠를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사실 혜지는 외동딸이 아니에요. 위로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오빠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길래 아직 어려서 금방 다 잊었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편지를 쓰기 위해 한글을 가르쳐달라 했던 건 아닐까 싶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왔어요. 눈물을 참으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오빠가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해줬지만 언젠간 아이도 모든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날이 벌써부터 두렵지만 분명 엄마 아빠의 거짓말들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착한 우리 딸이니까요. 오늘도 해피엔딩 민우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 참 같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사연 읽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코멘트를 못해가지고, 아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민우님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혜지 양도 나중엔 다 알 거예요. 그죠? 참, 이런 일이 있네요. 제가 또, 뭐 굉장히 프로다워서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 말이죠. 완전 이런 이렇게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일이 많지 않은데 아, 또 이렇게 돼서 방송 사고를 내고 죄송합니다.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안 있는 게 생방송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셨죠? 정민용님께서 막 놀리시는데 얼레리꼴레리 놀리지 마세요. 아 이렇게 참 꾹꾹 참아보려고 했는데 참. 그게 또 아이들이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다 같은 마음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뭐 같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같이 이렇게 마음으로 응원해 주셔서 아마 민우님도 듣고 계시다면 같이 이렇게 막 마음으로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끝곡으로는요 배명희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듣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저는 소디 소희연이었습니다. 바람이